우리 교재는 분양가 규제가 들어와 있는데, 요거는 분양주택 정책 쪽으로 몰아서 하시면 되고, 먼저 201페이지 가시면, 거기 하단에 3번에 보면 주택 보조라고 돼 있죠. 여기가 그 임대료 보조에 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정부가 저소득층들에게 임대료를 뭐 해준다는 거예요? 보조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아까 배웠던 게 임대료 규제죠. 임대료 규제가 있고 임대료 보조가 있으면 이게 더 효과가 좋은 거예요. 임대료 규제는 말로만 립서비스 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고, 이걸 임대료를 보조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저소득층들에게는 어느 게더 효과가 좋다? 돈을 받는 게 효과가 좋잖아요. 그죠? 시장에서 내가 거래해야 되는데 임대료를 이전보다 비싸게 받지 못하도록 통제해 주도록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나한테 직접적으로 뭐 해주는 거 하고, 보조를 받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임대료 보조를 해주면요, 수요자에게 보조해 줄 수도 있고요, 공급자에게도 보조를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수요자에게 보조해 줄 때는요, 소득 보조라는 게 있고 집세 보조라는 게 있어요. 소득 보조하고 뭐가 있다? 집세 보조.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시게 되면 생산자 보조가 먼저 나와 있죠. 그 뒤로 넘어가시면 소비자 보조라고 있어요, 없어요? 예, 소비자 보조라고 돼 있죠. 근데 보조의 방식을 보면 현금 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가격 보조, 집세 보조라고 돼 있죠. 이게 그 현물 보조라는 게, 우리 교재에는 바우처 제도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소득 보조해 줄수 있고요, 가격 보조해 줄수 있고, 뭐로 보조해 줄수 있다? 예, 현물로 주는 거예요. 근데 통상 이 소득 보조는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현금. 그리고 이 가격 보조라는 것이 이제 뭐 보조해 주냐면 집세 보조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현물 보조라는 게 뭐냐면 이게 쌀이나 라면을 주는 거예요. 그게 현물로 주는 거예요, 현물로. 저소득층에 보게 되면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쌀이나 라면, 심지어는 김치까지도 지원해 줘요, 안해 줘요? 해 주는 거예요, 박스로. 그러면 여기서 이 가격 보조해 줄 때, 집세 보조해 줄 때, 이거를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통장이나 쿠폰으로 주는 거예요, 쿠폰. 그거를. 그러면 그 쿠폰상에서는 요거는 임대료로만 사용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용처가.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데 현금으로 받는 게 있고 쿠폰으로 받는 게 있다 그러면, 효용 측면에서는 현금으로 받는 게 좋아요, 쿠폰으로 받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리하다고요. 근데 정책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정책 측면이라는 거는 임대주택의 소비를 늘리도록 유도할 때는 현금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쿠폰으로 주는 게 좋아요? 사용처가 명시된 쿠폰으로 주는 게 유리하다고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인천에 가면은 계양지구라고 있어요, 인천에 가면. 그리고 경기도 쪽에 가면은 평택이라고 있어요. 근데 정부가 여기도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요, 여기도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요. 그럼 이게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얘네는 100% 임대가 됐어요. 근데 얘는 100% 임대가 안 되고 공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잖아요. 공실이 유발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임차자들에게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뭐로 줌으로써? 쿠폰을 줌으로써 임대주택의 소비를 유도를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예. 네. 그래서 정책 측면에서는 이게 집세 보조가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득 보조를 받든 집세 보조를 받든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주택에 대한 소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재화의 소비도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재화의 소비도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받은 것만큼의 여력이 또 추가로 생기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공급자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는요,
공급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이 있죠. 예, 이거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택도시기금은요, 대부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 있죠. 이게 평형으로 따지면 84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이 있죠. 얘네를 건설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이럴 때 이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생산자금이라는 것이 지원이 되니까 당연히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임대료가 그만큼 어떻게 돼요? 하락한다고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안정화시킨다는 차원에서는 공급자에게 보조해 주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싸게 공급이 되니까 싸게 임대료가 그죠? 강원도 쪽에 가면은 공공주택 공급이 됐을 때 그게 한 달 임대료가 한 7만 원? 뭐 그런 데도 있대요. 그런데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홍보가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얘네가 보조해서 공급이 늘어나면서 임대료가 싸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만약에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이 춘천에만 공급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뭐 원주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춘천으로 이주를 해야지만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자에게 보조해 주면 뭐를 선택하는 데 제한이 걸리겠어요. 네, 거주지 선택에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임대료의 안정화는 유도할 수 있으나. 그죠? 네, 저게 바뀌면 틀리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202페이지 있죠. 202페이지에 가면 맨 위에 동그라미 2번에 이렇게 돼 있죠. 생산자 보조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거의 없지만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해서 임대료 하락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놨죠. 그래서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비해서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해하시겠나요? 저거?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천천히 이해가 되겠어? 무슨 말이죠? 알겠어? 조금? 그게 한 번 들어서 잘 몰라. 그게 계속 봐야 돼. 근데 며칠 지나면 다 잊어먹어. 그건 다시 보면은 그때 강의 들었던 내용이 기억이 안 나. 그렇잖아. 그러면 봐도 무슨 말인지 보니까 재미가 없지. 그러면 동영상을 찾아서라도 그때 들었던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또 귀찮거든. 내일 하지. 넘어가면 쭉 가는 거야. 그럼 해소가 안 돼. 해소가.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노력이라는 것도 조금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김정아도 마찬가지야.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으면 확인 작업을 거쳐서 계속 그걸 유지를 해줘야 되잖아. 이 상태로 가면 똑같아. 어? 이 상태로 가면 김정아 올해 합격해서 나가야 되잖아. 그렇잖아? 뭐 손천이라고 안 그러겠어? 어? 그 동네 친구는 왜 안 나오는 거야? 응. 왜 또 대답 못하는 거 하니까 뭐 포기했대? 포기는 안 했고? 예? 이사철이라고요? 아니 요즘 뭐 부동산 경기가 그래가지고 뭐 지금 별로 움직임도 별로 없을 텐데 3월달부터 야, 또 전형적인 패턴이 또 나오는군요. 전형적인 패턴이 그러다 또 3월에 또 한두 번 얼굴 보여준 다음에 또 갑자기 안 보인 다음에 들리는 소문은 5월 달부터 열심히 잘한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쭉 가는 거지 뭐 그냥 뭐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요. 임대료 보조를 해주게 되면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와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204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임대료 보조 정책이라고 나와 있죠. 그 저기 예제 보면 임대료 보조 정책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4번 지문에 보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킨다고 해놨죠. 그 걔가 틀린 답이라고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보조해 주면은 공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고 임대료 규제를 하면은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여과에 대한 게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상향 여과하고 무슨 여과? 하향 여과. 이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는 여기에서 이제 뭐가 발생하냐면 임대료 보조에 따른 여과가 진행이 된다고 아마 이쪽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여과에 대한 거는 주택시장 쪽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부동산 시장론 했었죠? 예, 거기서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과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만 해드리면은 이게 원래 제목이 이거예요. 주택시장의 여과 과정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과라는 것은요, 주택의 질적인 변화하고요, 소득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주택이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이 있죠. 이걸 여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유형을 보게 되면 상향 여과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향 여과라고 있어요.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상향 여과라는 건 뭐냐면요.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 있죠. 이게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걸 얘기해요. 근데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면서 하위 계층이 거주하던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계층이 새롭게 입주하면서 이게 발생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하향 여과라는 건요.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있죠. 이게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하향 여과라고 그래요. 그러면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그냥 이용하는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주해서 발생하는 공가 있죠. 비어 있는 집을 이 사람들이 인수하고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그게 하향 여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거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에 가게 되면 고급 주택이 있고 중급 주택이 있고 저급 주택이 있다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고급 주택은 주로 누가? 고소득층이. 중급 주택은 중산층이. 저급 주택은 저소득층들이 소비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소득이 높으면 많은 양의 주택 서비스를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이 뭐냐면 주택에서 제공하는 효용인데요. 자, 주택 서비스가 크다는 얘기는 내가 거주하는 공간이 다른 주택보다 훨씬 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좀더 쾌적한 휴식과 뭐 이런 걸 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고급 주택에 의해서 효용의 단위가 30이고요. 얘가 20이고 얘가 10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에서 제공하는 뭐겠어요? 효용의 서비스의 단위가. 그런데 이 효용은 1년에 1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1년에. 그럼 1년에 1만큼 줄어들면은 10년이 경과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20으로 떨어지겠죠. 얘는 얼마로 떨어지겠어요? 10으로. 그러면 얘는 제로가 될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제로가 됐다는 얘기는 얘가 20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부터 보시면은 그러면 이 고소득층들은 최소한 원하는 효용이 30은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20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중급주택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주택을 소비하지 않겠죠. 이거보다 자기가 원하는 이 정도의 효용을 제공하는 주택으로 이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택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온다고요. 기존에 있던 저급주택이 효용이 제로가 되면은 얘가 뭐가 되겠어요? 재개발이 되겠죠. 그러면 재개발이 되면서 얘가 효용이 30짜리가 제공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일로 이주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집이 어떻게 돼요? 비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중급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의 효용이 일로 떨어졌잖아요. 그럼 자기는 이 정도로 소비해야 되는데 못 미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이 이주하고 비어있는 주택으로 얘들이 들어가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도 효용이 완전히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중급주택 효용이 여기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럼 얘들은 일로 이주하겠죠. 그래서 여과라는 것이 발동할 때는 공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순환되는 거예요. 주택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주택의 여과 과정을 순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순환 현상. 그래서 주택의 빌적 변화하고 무슨 변화 등에 따라 소득의 변화에 따라 주택의 상하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과정이 계속 되풀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밑에 가면 주거 분리와 여가 작용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주거 분리의 개념이에요. 자, 주거 분리라는 것은요, 도시화 등의 영향에 의해서 고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역이 있죠. 예,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역이 있죠. 이게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주거분리라고 그래요.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뭐가 되는 거? 분리되는 거. 이거는 도시 전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는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도 시험상에서 이게 물어본 거예요. 두 번. 도시 전체적으로는 발생하나 근린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참고로 이 도시에 새롭게 조성이 된 신시가지 뭐 이런 개념의 지역이 있나요? 똑같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도시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기존 주거지가 있잖아요. 그죠? 기존 주거지가 있는데 여기도 기존 주거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이 효용이 뭐로 떨어지면 제로로 떨어지면은 여기가 재개발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재개발되면서 효용이 높은 주거지구가 새로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흔히 얘기한 대로 신시가지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기존 주거지보다는 주거환경이 훨씬 좋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일로 이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갈 수는 없죠. 뭐가 높은 사람만 소득이 높은 사람만 갈 거 아니에요. 소득이 낮은 사람은 여기 머물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주거분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누가? 저등의 주거지역이. 그래서 이 도시에서도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거기 비싼 동네인데 이렇게 인식되는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어느 동 그러면은 거기는 뭐 오래된 지역이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벌써 구별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신시가지가 조성이 된다고 해서 이 지역 자체가 아파트이지는 않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새롭게 개발이 될 때 단독 다세대 밀집 지역이었는데 이 중에 일부만 이렇게 개발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개발되고 그 뒷면은 여전히 예전 주택 그대로 형태가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주거분리는 발생할 수 있다 없다. 그냥 간단하게 하면 이런 거예요.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여기는 민영 주택이고 민영 아파트고 여기는 임대 아파트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안에서도 주거분리는 발생하는 거예요. 고소득층의 주거와 저소득층의 주거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 20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여과작용에 의한 주거분리라고 돼 있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 경계 지역이 있고요. 여기가 고급 주택 지역이고요. 여기가 저급 주택 지역이에요. 이 경계라는 것은 담장이라든가 도로 있죠. 이런 애들이 경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 지역이라는 건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담장 하나를 이웃해서 소득 계층이 나눠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그죠?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고급 주택 지역이 있죠. 얘네. 얘네는 한번 고급 주택이 되면 계속 고급 주택 지역으로 유지가 돼요. 여기는 저급 주택 지역이 되면 계속 저급 주택 지역으로 유지가 되는 것은 얘가 고급 주택인데 얘가 가치가 6억짜리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주택에 대한 계량 비용이 있죠. 주택 계량 비용을 한 5천을 투자하면요. 계량 후에 가치가 한 7억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보다도 가치가 더 커지죠. 네, 커진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정의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는 주거 환경의 정비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대해서 인테리어를 새로 하거나 단장을 새로 하면 그 이상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주택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집의 관리에 신경을 써야 안 써요?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이 지역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지역으로? 고급 주택 지역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위 한 대로 고급 주택 지역, 흔히 얘기하는 부촌이라고 그러죠. 거기 가면은 동네의 정비가 깔끔하다고요. 뭐 길거리에 쓰레기 돌아다니거나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에 보면은 안에 들여다보이지 않을 정도로 담장 맞고 정원수 우거져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저급 주택 있죠. 저급 주택은 시가가 2억짜리인데, 그렇죠? 만약에 2천을 들여서 비용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비용의 가치가 한 2억 1000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비용 대비 가치 상승이 크지 못하죠.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부의 위협가가 존재한다고요. 주거 환경이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만 단장했다고 해서 우리 집의 가치가 높아지진 않아요. 주변에 막 쓰레기 널려 있고 막 옆집에서 막 항상 악취 나오고 막 이러는데 돈 들여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여기는 계속 저급 주택 지역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이 있죠. 그중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정의 외부에서 주어지는 편익을 얻으려고 하고 이건 피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계층은 일로 가겠죠. 근데 소득이 낮은 계층은 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과정에서도 주거 분리는 발생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겠나요? 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저급주택 중에서 여기 경계에 있는 저급주택 있죠. 네. 얘는 전체적으로 할증돼서 거래돼요. 그리고 왜 할증돼서 거래되냐면 여기 고급주택 지역에 가면 마트나 공원이나 전철역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쪽에 있겠어요? 다 이쪽에 있다고요. 도서관이나 뭐 각종 시설이. 그런데 얘네는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길 하나 건너오면은 이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안에 있는 저급주택보다는 어떻게 돼요? 비싸게 거래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계에 있는 이 고급주택이 있죠. 얘는 할인돼서 거래돼요. 그럼 왜 싸게 거래되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고급주택지역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음도예요. 고급주택지역은 동네가 조용해요. 집 안에 있으면 밖에서 무슨 소음이나 이런 게 들리질 않아요. 근데 소위 얘기한 대로 왜 서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를 보면 대부분 집들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얘가 저녁에 시끌시끌하고 어느 집에서 싸움 나면 뭐 때문에 싸우는지도 알고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이제 놀러 올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놀러 오니까는 소음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는 거죠. 시끌시끌하고 술 한잔 먹고 찾아와서 같이 놀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내놓겠죠. 싸게. 그러면 이 중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이 집을 인수하고 들어온다고요. 그걸 우리가 침입이라고 그래요. 침입. 그러면 경계가 안으로 확산이 되죠. 그러면 점점점 안으로 확산이 되면 고급 주택 지역이 무슨 주택 지역으로 바뀌겠어요? 저급 주택 지역으로 바뀌는 거를 우리가 계승 또는 뭐라 그런다? 천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침입과 계승에 의해서도 여과 현상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출제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자, 206페이지 있죠? 206페이지 위에서부터 일곱 번째 줄에 가면 주거분리 현상이 나타날 때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료가 붙어서 거래가 되고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돼서 거래될 것이다 이렇게 해놨죠. 네, 그게 시험에서 두 번 나온 거예요. 네, 표현도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불량주택 문제라고 있죠. 이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원인이 있죠. 원인은 낮은 소득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낮은 소득. 자, 우리가 이거는 낮은 소득에서 발생하는 거지 어디에서 발생하는 건 아니다. 시장이 실패해서 발생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소위 얘기한 대로 왜 판잣집 있죠. 판잣집도 시장에서 거래돼요 안 돼요? 거래돼요. 걔도 매매가격이 있고 전세 월세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우리가 조금 더
그 상태가 안 좋은 주택을 인수를 했는데 먹고 살기가 급급하다 보니까는 관리에 소홀해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주택이 나온 거다? 불량 주택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얘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를 높여주면 돼요? 소득을 높여주면 돼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 문제 해결은 원인을 제거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철거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도시에 만약에 불량 주거지가 하나 있죠. 여기 철거하면은 여기 있던 이 사람들이 도시 곳곳으로 흩어져서 또 다른 불량 주거지가 또 양산이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소득을 높여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채워져야 돼요. 이게 채워지면요. 그 다음서부터 사람들이 어디로 눈을 돌리겠어요? 문화라든가 스포츠라든가 뭐 이런 것 있죠. 네,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여가를 선용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서 자연히 집을 단장하거나 인테리어 하거나 이런 것도 신경 쓴다 안 쓴다?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집에 새살 때는 인테리어 이런 데 크게 비용 지출 안 하잖아요. 근데 자기 집을 사면 이제 뭐를 쓰기 시작해요? 인테리어 이 비용을 쓰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런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 없다? 해소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여과가 여기 들어와 있어서 내다 뭐 교재마다 이게 뭐 다 나름대로의 뭐 특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06페이지에 가면 거기 보면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고 돼 있죠. 예, 이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거는요. 요즘은 이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단기하고 장기 이런 개념이 있죠. 예, 이거는 잘 안 물어봐요. 이거는 안 나오고 시장에 보게 되면요. 작년 시험도 뭐가 나온 거냐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에 임대사업 관리하는 사람이 있죠. 예, 그 사람들이 해주는 업무를 물어본 거예요. 그게 법령에 있는 거라고요. 법령에. 예, 그래서 법령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임대관리업자가 임차자들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거나 이런 업무는 하진 않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대출을 알선해 주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1번 지문에 그게 틀린 답으로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수집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를 하거나 뭐 이런 업무는 대행해 줄 수가 있어도 대출을 알선하거나 이런 업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있는 걸 갖고 출제한 거냐면 법령에 있는 걸 갖고 출제한 거예요. 법령에 있는 걸로. 그래서 이 요즘은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부분에서는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고요.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주로 여기서 물어봐요. 이쪽에서. 그래서 근래 물어본 것 중에서 민간임대주택에서는요. 대표적인 게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사업자가 민간 임대 사업자예요. 민간 임대 사업자가 몇 년 이상, 8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 사업을 할 때, 그렇죠? 네, 그때 명칭이 민간 임대주택이에요. 근데 이 임대주택에서는 연평균 임대료를 5% 이상은 올릴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요즘 이번에 법을 개정을 시켜가지고 최초의 임대료 있죠. 네, 이걸 이제 얼마를 책정을 할 것이냐를 누가 그 기준을 줄 것이냐. 그걸 갖고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연 5%를 올리질 못한다는 얘기니까 최초 임대료가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최초 임대료를 시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을 하게 되면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많이 못 올리는 부분에 대한 손실을 조금 커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임차자들의 부담이 커지죠. 그래서 요즘 그거 갖고 조정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조정이 되면 또 알려줄 거예요. 그게 반영될 소지가 있으면. 그러면 여기 있는 공공임대주택 있죠. 그럼 얘는 민간 사업자가 아니라 누가 공급하겠어요? 정부, 지자체, 그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공사들이 공급하는 거예요. 그중에 여러분 시험에 나온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장기 전세주택 있죠. 그래서 얘는 몇 년 이상? 20년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급하는 주택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행복주택 아시죠? 그죠? 네, 행복주택이라는 거는 주거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주는 주택이에요. 이게 행복주택을 공급받는 대상자가 누구냐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얘네들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80%를 공급 우선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 우선 공급이 무주택 서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주택 서민에게도 공급을 해 주는데 비중은 일단 걔들에게 먼저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 관계는 제가 정리해서 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한 주택 정도는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단기하고 장기 효과 이거는 참고하셔도 돼요. 실상은 별 의미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돌아보시면 199페이지 있죠. 거기 하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고 돼 있죠.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요. 여기가 분양주택 정책이에요. 이 분양주택 정책에서 여러분 시험에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한 두세 번 나온 게 거기 나와 있는 분양가 상한제 있죠. 여기도 보면은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최고 가격제 일환이죠. 아까 최고 가격제라는 게 임대료 규제가 있고 뭐가 있다 그랬어요. 분양가 규제가 있다 그랬죠. 199페이지, 199페이지.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신규 주택의 분양가를 시장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정책으로서 임대료 규제와 그 성격이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이 돼 있으면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는데 너무 힘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분양가를 갖다가 일정 수준 이상은 못 받게끔 규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 분양가의 규제 가격이 있죠. 규제 가격이 시장 가격 이하로 통제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떤 이제 효과가 발생하냐면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시장에 분양가가 평당 만약에 천만 원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30평형 분양받으려고 그러면 한 3억 필요하겠죠. 근데 이게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너무 크다고 보고 정부가 규제를 하는 거예요. 500만 원만 받으라고. 그러면 30평형 분양받을 때 얼마면 분양받을 수 있어요? 1억 5천이면 분양받을 수 있죠. 그러면 돈이 좀 모자란 사람, 소득이 낮은 사람도 조금 더 손쉽게 주택을 분양신청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통제하게 되면 당연히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공급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은 줄어들죠. 왜냐하면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이거 받아야 정상적인 이윤 얻을 수 있는데 이거밖에 못 받으면 정상적인 이윤을 확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규제하게 되면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공급이 줄어드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자, 수요는 증가했는데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여기도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이상은 못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발생하겠어요? 실제 시장에서는요. 한 1,500에 거래가 돼요. 한 4억 5천에 거래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식으로 분양가를 규제를 하면서 그죠? 그러면 이제 주택 청약 시장이라는 게 열리면서 사람들이 이 청약 신청을 하러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옛날에 한번 선착순 제도 이런 걸 도입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전날부터 침낭 갖고서 밤새고 난리가 나는 거죠. 모델업 쪽에서.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단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다못해 강남에 아이들 유치원 입학시킬 때 그 번호표 받으려고 전날서부터 밤새야 안 새요. 밤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많고 보기 안 좋다 그래가지고 뭐로 바꿨냐면 추첨제 뺑뺑이. 바꾼 거예요. 우리는 힘들면 뺑뺑이를 잘 활용을 해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해서 뽑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분양권 하나 따내죠. 따내면
1억 5천이니까 계약금 1,500만 원만 집어넣고 얘를 하나 따내면 실제 시장에서는 얼마에 거래되는 거예요? 4억 5천이면 차익이 얼마예요? 3억이라고요. 그럼 따내면 누가 옆에 와서 속삭인다고요. 3천, 5천.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주겠다는 거예요? 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양권 전매 등에 따른 무슨 수요가? 투기적인 수요가 늘어난다고요. 이게. 그죠? 이해하겠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주택 건설 업체에 생산성이 떨어지죠. 그렇잖아요. 이윤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떨어지냐면요. 주택의 질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죠. 지금 뭐 분양가 싸게 받으니까 자재 좋은 거 쓰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도심보다는 주로 어디에서? 외곽에서 주택 공급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과도한 직주 분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결국 생각해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나타나는 것 중에 긍정적인 면을 기대하기가 어렵잖아요. 대부분 뭐예요? 부정적인 면이 더 강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을 여러분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를 도입하면 주택의 과소비가 유발이 돼요. 그러면 왜 과소비가 유발이 되냐면 원래는 30평형 분양받으려면 3억 필요했잖아요. 근데 지금 1억 5천이면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1억 5천 들여서 이거를 분양받는 게 아니라 3억 가지고 40평, 50평을 분양 신청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넓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여간 뭐 우리나라 사람만의 기현상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세 살면서도 차는 좋은 차 끌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체면을 참 중시하는 거예요. 체면은. 그러니까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데 옆집이 차를 바꾸잖아요. 그럼 우리 집도 어떻게든 길을 써서라도 뭘 바꿔야지만 차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집을 갔는데 갑자기 없던 무슨 뭐 가전이나 가구가 들어가 있으면 이쪽 집에 이제 그날 저녁에 부부싸움 나면서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또 뭐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게 별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또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 아동복 있죠? 네, 우리는 브랜드도 잘 모르는 왜 수입품 있잖아요. 왕실에 뭐 누가 입고 다닌다, 누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와가지고 누군가 하나 입으면 다 입는 거예요. 그거. 그 브랜드가 유행이 되는 거예요. 왜? 그거 안 입으면 이제 격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게. 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분양가 상한제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예? 네? 예, 네, 그래요. 자, 그러네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에 반대되는 게 뭐냐면요. 뒤로 넘어가시면 분양가를 뭐 하는 게 있어요? 예, 네, 자유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기는 정부가 통제한다는 얘기고요. 분양가 자유라는 것은 분양가를 어디서 책정하도록 시장에서 자유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네 우리가 그 효과를 보게 되면 분양가를 자율하게 되면은 신규 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질적인 문제가 어떻게 돼요? 개선이 되죠. 왜? 질이 좋아야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데 단점은 또 뭐가 되냐면은 이게 물가 상승률이 있죠. 예. 물건을 만들더라도 원가보다도 분양가를 너무 높게 책정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싸게 받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네. 그런 것들이 분양가 자율에서 나타나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분양가를 자율하면요.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주로 중대형 위주로 공급을 해요. 왜냐면 소형을 공급하나 중대형을 공급하나 공간 잡아먹는 건 비슷해요. 근데 분양가는 어느 게 더 비싸요? 중대형이 더 비싸니까. 그러니까는 중대형 위주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문제가 해결되기는 조금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게 분양가 자율이에요. 그러면 이제 뒤로 또 넘기셔가지고요. 207페이지 가시게 되면
거기 주택에 따른 선분양, 후분양 제도가 있죠. 예,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거기 보시면, 요 선분양 제도는요, 조금 아까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를 했죠. 분양가를 규제하게 되면 주택 건설업체의 생산성이 떨어지죠. 그럼 주택 건설 입장에서는 이윤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거를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허용한 게 이거예요. 선분양. 그러니까 이 선분양 제도는 철저하게 공급자 위주의 제도예요. 공급자. 시험에서는 주로 이 분양가 상한제가 주로 나온 거예요. 얘들은 지문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분양이라는 건 뭐냐면 주택을 건설하는 자금을 누구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수분양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선분양이라는 거는 완성된 주택을 가지고 거래하는 게 아니죠. 견본을 보고 거래하는 거예요. 모델하우스에서. 그죠? 그거를 보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중도금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거의 전체 거래 금액의 한 80%를 누구에게? 건설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사들은 그거를 미리 받아가지고 건설 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를 누가 부담시키는 거예요? 수분양자에게.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가 걸리냐면 일단은 견본 주택하고요. 완성된 주택 있죠. 견본 주택이 모델하우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하고 완공된 주택이 있죠. 얘들하고의 품질 문제가 걸려요. 모델하우스에서 봤을 때그 상품이 아닌 거예요. 이걸로 설치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품질 문제가 걸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시공사가 부도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네, 거기에 따른 입주 지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입주 들어간 사람들은 이사 계획 다 세웠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집에서 이제 돈도 빼고 뭐다 해가지고 이제 며칠짜로 이사 간다 그러는데 갑자기 부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한 2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을 받아야 돼요. 그게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얘네가 부도가 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책임 완공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동안에 냈던 보증금하고 저기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다시 돌려주거나 그렇게 제도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선분양은 철저하게 누구 위주의 제도예요? 공급자 위주의 제도예요. 그러면 얘하고 대비되는 게 뭐겠어요? 그게 후분양이에요. 그러면 후분양은요, 이거는 수요자, 소비자 위주의 제도예요, 후분양은. 그러니까 얘는 무슨 얘기냐면요, 주택 건설 자금을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건설사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완공된 주택을 가지고 거래해요. 거래하기 때문에 품질에 따른 시비는 발생하지 않아요. 완성된 주택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시공사 부도 등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요. 완성된 주택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얘가 단점이 뭐겠어요? 단점이. 완성된 주택을 가지고 거래해야 되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해요. 목돈이. 그 다음에 건설 자금을 누가 부담해요? 이게 건설사가 부담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러면 이게 금융상의 제도에 지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에게는 보금 모기지론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장기 저리에 이 주택 자금 지원이 있어야 되고 공급자에게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부동산 개발 금융에 대한 지원이 뒤따라야 돼요. 그게 시스템으로 정비가 안 되면 얘를 도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무슨 제도가 더 좋다?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을 구별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8페이지에 가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니은에 이렇게 돼 있죠. 주택 후분양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도입 확대와 주택 매입 자금의 확보를 위한 각종 주택 소비 금융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 금융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뒤따르지 않고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 후분양 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저게 좋은 제도임에도 알면서도 저거를 선뜻 도입을 못하는 이유는 저게 그러면 결국에 정부의 재정 주출이 뒤따른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정부가 예산 편성이라든가 재정 부담을 안게 되면은 이걸 도입을 늦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뭐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뭔가도 정책도 집행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주택 바우처라고 해서 주거비 보조해 주는 것 있죠. 주거비 보조 문제도 정부가 2008년부터 기획을 했어요. 근데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산 확보가. 그러니까는 정부도 이제 뭐 공약이 있고 그러니까는 이행을 하기 위해서 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거기에다가 그것까지 한다 그러면 또 선심성 정책이니 또 포퓰리즘이 이게 또 난리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지금 또 앞에 내세울 수가 없으니까 이게 조금 조금씩 뒤로 또 밀리는 거라고요. 그게 2008년이니까 벌써 10년이 넘은 거예요. 그런데도 앞으로도 해결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이번 저기에서는.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용어가 나오면 생각을 조금 해봐야 돼요. 이게 일단 무슨 제도인가. 그렇죠? 그래야지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다 뭐 외국어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을 해야 돼요. 복습을 하고 그 전에 배웠던 거를 한 번 더 훑어보고 그래야지 실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잠깐 쉬었다가 조세하고 마무리하고 투자 이쪽이죠. 네. 틀림없이 여기 둘.